집에 택배가 잔뜩 와서 개봉하는 걸좀 공유하려고. 내가 사실 이제 택배한 게 왔어요. 일단 첫 번째. 프라이팬에서 프라이팬인데 그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, 고기를 구울 때.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더라고. 그래서 가드, 전자레인지 가드, 가스레 그 이렇게 고기 구울 때 가드 왔고,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. 그 집에서 수비드, 그리고 그 뭐냐, 숙성시킬 때 고기 숙성시킬 때 사용하려고 진공포장기를 샀어요. 너무 설레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서 샀어요.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레고랑 고기 먹는 거 요리 하는 게좀 취미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뭔가 유튜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장비를 잔뜩 샀어. 그래서 여기 샀어. 랩. 그리고 진공포장기 꼼꼼히 따져봐서 제일 싼 걸로, 최저가로 샀고, 다음 잔뜩 샀어요. 잔뜩 설레요. 그리고 이건 뭐지? 뭐가 또 왔어? 이건 왠지 그건데? 그거 수비드 기계, 물로 이제 익히게 해주는 거, 물 온도 올라가게 해주는 거. 그거 같은데? 이게 있어야지 다양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. 짱 무거워. 이거는 그거다. 이것도 진짜 엄청난 아이템입니다, 여러분. 싱크대 음식물 버릇망 필수템, 요리할 때 필수템.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고기
제가 인터넷으로 고기를 또 시켜봤어요. 그래서 고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좀 잘 하고 싶어서 그것도 샀어요. 핸드폰 거치대. 이거 핸드폰 거치대로 목엽살. 목엽살. 야, 기분 진짜 좋다. 어떡하지? 그리고 하나 더. 오늘은 일하고 왔습니다.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택배가 왔다는 소식에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오, 이것도 오겹살. 목살과 오겹살. 오겹살. 이거를 숙성을 시켜야죠. 그래서 세팅을 해서 뭐 다시 오...